이게 점수가 24점까지는 무난이었습니다. 아우, 반란 너무 많아, 여기. 아씨, 수용했는데도? 오케이, 반란 먼저 막자. 튀니스 끝? 안 끝? 조금 이따 끝? 뭐야? 왜안 나가지, 티니스가? 툴룩한 금강 고갈. 다른 사양 벨로와 툴룩한 툴라파넥. 아즈텍애들은 금강 개발 안 하고 뭐 했죠? 금강이 여기 하나도 개발을 안 했어요. 뭐야 이 새끼들. 뭐한 거야 금강? 여긴 좀 나오네 그래도. 오케이. 나날이 점령해 가고 있고. 프랑스랑 같이 때리니까 때리기 어렵지 않다. 철의 수입. 18택. 남아 아메리카 게릴라가 있고 잉카 유격대가 있는데 이제 게릴라의 시대는 지났잖아. 유격대로 가야지. 방어사기가 좀더 있네. 아니다, 게릴라로 하자. 난 공격, 저는 공격적이라. 공격이 좋아요. 남아메리카 무리 기병대. 사기가 없는데, 잠깐만. 아, 코르크 병마개 만들 때. 절대주의가 40. 잘 찬다. 빨리 내려. 왜안 내려? 내린 건가? 잠깐만. 용병 보내고. 37%. 투니스
잘 가세용 동맹 통행권 배상금 톤 무역류 보내기는 안 되네. 딱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먹을 필요 없고. 17점 점수는 다시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요. 인플루엔자 가뜩이나 행정 포인트 없는데 씨. 인플루엔자라니. 잡고 제공성 빨리 칼리브 가야 되는데 캐리브로 가야 되는데 부패 척결 비용을 조금 올리고 코는 아직 틀라파넥이 더럽게 안 박히네요. 자, 국가기관 포인트 머스킷 향상 전문성이 사라짐 모로코 20K 본토로 가고 싶은데 철떡궁합 포인트 땡큐. 프랑스가 빠지면 들어가던지 걸읍시다. 여기 통행권을 준 건가요? 이기겠는데 잠깐만. 야, 트렘센이랑 모로코랑 모이니까 포르투갈 발라버린다. 62.7K가 있어. 프랑스. 랑스 프랑스 관객에서 무서운 아저씨야.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프랑스가 무서운지 몰랐어. 저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야.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갑니다. 프랑스에 다가가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뭐야? 날 링크? 진짜. 명나라 라이벌 뭐야?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명나라는. 전 상륙만 해놓을게요. 육로로 갈수 있네. 대기하고 있다가 요새 요거 하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많이 갈 필요도 없다. 저것만 갖다 놓죠. 여기 발판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수시로 맛집으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을 때릴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선셋 인베이션 하는 거 아닌데? 선갓인데? 왜 선셋 인베이션 하는 거 같지? 느낌이? 선갓. 17특화. 오랜만에 15특화를 찍어보네요. 바람결에 소문을 듣고. 와, 나쁜 놈들. 끝났다. 가자! 좁혀러 가자, 포르투갈. 우리 때릴 땐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참교육. 참교육 타임. 야, 이거 포르투갈 땅인데 이걸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싸울 땐 원래 갈수 있게 해줘야지.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배를. 우리 해군 부대 한게 103척이야. 그러면 요거를 30척을
세팅하고 갤레온을 5,000 모서 뽑고 나머지는 건물을 올리자. 공장제를 준비하면서 공장 되게 비싸네. 되게 비싸네요. 스페인의 정복농분. 주더 넣어야 되는데. 저기 주가 한 개치가 몇개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세 개? 세 개도 할수 있네. 프랑스를 해서 프랑스를 넣자. 프랑스 땅. 캘리포니아 독립은 안 된다, 이놈들아. 42%. 추가 세금. 와. 얼싸 좋네, 얼싸 좋네, 옹헤야. 21%, 21%, 21%. 반란이 사라져야 되는데. 절대주의는 42. 식민지는 날려버릴 거야. 여기 됐나요? 코 박았나요? 왜 이렇게 안 박히지? 아잉? 포르투갈 멕시코가 있구나. 어쩐지 안 박힌다 했어. 왜 이렇게 안 박히지 했어. 안 박히네, 코가. 저기 코어가 박혀 있어가지고 안 되네요. 소장농사의 불만. 후아레스 잡아줘. 근처에 있나 병력이? 후아레스 이제 51점. 후아레스 관계 개선. 여기 서 있을게요. 끝. 라스보아라고 돼 있네. 리스보아. 자, 아니, 아, 요새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 깜짝이야. 좋죠? 얘들이 그러면은 바닷길을 하나를 해줘야 되나? 아니 어차피 여기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걸 다른 데로 칠까? 탐험할 때?
몰라. 내가 얘들 사정 알바 아니죠? 내가 뭐 언제 뭐 걱정했나요? 지들 알아서 뭐 피면 피는 거고 못 피면 못 피는 거지 뭐. 우리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을 침공할 것이야. 크루세드 킹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크루세드 킹즈에서 아즈텍 침공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저도 몇 번, 잉카 지금 세 번째 만에 된 거예요. 아, 마타라가 700명 있는데, 씨, 이걸 감소시키면 안 되지. 리스보아만 빼고, 개종을. 아, 반란 이 새끼들. 아련식 투갓 충성도 위신 충성도 발란 더럽게 많이 나오네. 절대주의 43. 다음에 여기 핀 다음에 13, 10인지 때려야겠다. 네. 여기다 피고. 아, 속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다. 뭐죠? 포르투갈 수도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안 옮겼네. 틈틈이 패줄게, 기다려. 성전으로 내가 틈틈이 패줄게. 냠냠짜짜 패줄게요, 기다려. 행정기술, 다음이 야그막, 생산요일이랑 방앗간이네. 수입이 18투캇. 업을 하나 하려면은 500원. 3짜리가 200원. 야, 그럼 이걸 사는 게 낫지, 씨. 얘는 또 업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비싼 거 사야죠. 멤버 1800명. 30 어? 잉글랜드가 여기를 또 만들겠네. 이거 만들면 가자. 만들면 때립시다. 나플라타도 좀더 피지. 나도 좀 피게. 뉴스페인도 그렇고 영 안 피네요. 대형 제국 크리 벌써 좋네. 스페인을 때려볼까? 때려볼까? 프랑스와 동맹은 안 되네요. 오스만과 동맹이 거리가 120. 너무 관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집 끝에 다음에 외교를 하나 찍어야겠다. 탐종영행외. 그죠? 그리고 다음 시대관이 공장제인데, 1650년. 공장제가 50년. 공장제가 50년. 리스본에 나타날 확률이 많음. 수도 지역에 연결이 안돼 있는데? 왜 리스본에 연결된 확률이 많지? 공장이 있나, 여기? 장비 공장이 있네. 조건을 보자. 본토 있는 주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 수도 옮길 수, 주하면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못 옮기나? 모르겠네. 예. 틀락스칼라가 여기인데, 잠깐만. 우리 수도 근처에 옮길 만들 만한 데가 없나? 네, 뭐 아무 공장도 다 되죠. 직물 공장도 되고 다 되죠. 다 되죠. 20 이상의 개발도. 수도 해군 장비도 포함이죠? 안 돼요? 아, 금이라. 개발도 20 이상이어야 돼. 개발도 20 이상인 데가 그렇게 없나? 없네. 잠깐만. 없네, 없네. 개발도 20 이상. 우선은 돈을 받아서. 20이면 금액 올리니까 좀 올리면 되지, 뭐. 근데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내가 아까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 갔죠? 뭐 하나 내가 만들었거든? 아까 전에? 여기 플랜테이션 농장. 플랜테이션 농장. 주에 들어갔고. 플랜테이션 농장도 포함인가? 응, 그래. 그럼 이거 여기 개발대로 올리면 되겠어. 많이 만들어도 많이 만들어도 좋은데, 하나만 만들고 요행을 바라죠. 아우, 포인트 없어, 씨. 하나 뜨면 좋은 거고, 안 뜨면 여기서 퍼지니까 괜찮아. 언제 완성되나? 46년. 위대한 유산. 한번 태워먹고. 마타라. 쪼로테가. 물밀교환의 증가. 코코아가 4투카시 나오는구나. 비싸다. 70포인트. 금은 또 공장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금이 높은데.
마구니가 꼈어. 뭐가 44,000이 나와? 용병으로, 최신식 용병으로 때려주겠어. 두 개만 더 올리면 돼요. 리스본이죠? 프랑스랑 동맹이 안 되나? 동맹되면 대박인데. 안 해주네. 승만이 형은 52에다가 육군 전력이 약하다. 너만 외교관계 중립적 태도. 아까 좋은 태도였었는데. 우리 힘으로 때려. 리스본의 반란. 미리 첩보를 입수한 덕택에 어렵지 않게 막았어. 개척자 하나를 그러면은 다 이어버렸어요. 판도가 점점 이뻐진다. 좋아, 좋아. 프랑스령 콜롬비아는 좀 놔두죠. 잠깐만, 여기 황무지. 여기 맞아 필수 있어. 아직 여력 있어. 포르투갈도 여기 아직 여기 있어요. 여기 다필수 있어요. 라플라타는 안필것 같은데, 라플라타를 없앱시다. 소코코할라든지. 98점이거든요, 딱. 라플라타를 없애러 가자. 시체 휴전이 50년, 5년 있다 끝나는. 심지 확장, 니코야의 200명? 니코야에 도착도 안 했는데? 네. 와, 잉카. 하나의 잉카가 됐네요. 니코야에 도착도 안 했는데 200명 먼저 주네. 니코야. 부대한 개체가 132분의 106. 돈이 많이 여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는 속국, 하나는 동맹국. 간지러워. 포병 하나 더. 무역 효율짜리 반값. 오케이. 나쁘지 않죠? 우리 문화권이야, 또. 대박스. 요새 다 꺼야지. 자, 라플라타 때리러 가자. 무역을 얼마 벌리나 볼까요, 지금? 22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